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페스티벌이 존재하는데 지역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원초적인 욕구와 즐거움을 자극하는 성과 관련한 페스티벌들은 많은 흥행과 더불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성과 관련한 이들 페스티벌들은 전통적 에로틱 문화를 대변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자극을 위한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륙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페스티벌마다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과 관련한 페스티벌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과 관련한 어떤 페스티벌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10곳의 성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7년부터 주로 매년 11월이면 영국 런던 올림피아에서는 에로티카라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는 성인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및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과 커플이 주 타깃이었는데 코르셋, 란제리, 성인용 장난감, DVD, 책 등이 전시되고 선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무대쇼, 성건강 상담 등도 이뤄졌는데요. 그렇지만 에로티카는 2014년 행사를 취소하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1989년부터 러브 퍼레이드라는 전자댄스 음악 축제와 테크노 퍼레이드가 매년 진행됐습니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는 베를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루르 지역에서 개최됐었는데요. 그 기간 2004년, 2005년, 2009년 행사는 취소된 역사가 있습니다. 음악 축제이지만 이 퍼레이드는 성 페스티벌과 같은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실제로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성과 관련한 다양한 장난들도 번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는 2010년 이후부터는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 러브 퍼레이드에 140만 명이 참석했는데 터널 경사로에 사람이 몰리면서 21명이 압사하고 500명이 부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퍼레이드는 영구 취소됐습니다. 매년 7월 핀란드 작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성관계 강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성인용품 엑스포, 스트립쇼, 누드 미인 대회, 성 박람회 등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수많은 여성들이 참가하는 누드 미인 대회인 아프로디테 콘테스트는 이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인간의 에로티시즘을 기념하는 만큼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킹키 살롱 코펜하겐은 다소 변태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인데요. 먼저 덴마크는 매춘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때문에 페스티벌 기간에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페스티벌에는 바디 피어싱, 채찍, 체인 등의 도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페스티벌의 궁극적인 개최 목적은 이러한 것들로 자극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 창의성, 사랑에 전념하는 관대한 성양성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섹스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에서 개최되는 성, 라이프 스타일의 전시회입니다. 1995년부터 전시회는 시작됐는데 호주에서는 최초 성공 이후 1997년부터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영국에서도 개최된 바 있는데요. AV 업계의 유명인이 전시회에 등장하기도 해 관심을 모으기도 합니다. 전시회는 성, 건강 등의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브 무대,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국제 에로틱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AV와 관련한 각종 영화 시상이 이뤄지고 AV 스타들도 참석하면서 일반 영화제와 같은 기본 형식을 갖추긴 하는데요. 더구나 영화제의 특성이 구체적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스트립쇼, 라이브 성관계쇼, 란제리쇼, 성인용품 등의 제품 박람회까지 다양한 부대 행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산업, 스페인 AV의 발전과 관련한 포럼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AV 영화제입니다.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에로티온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4일간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폴란드의 성인 잡지 출판사에 의해 기획된 것인데 애초에는 에로틱 문학, 일반 정보 관련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헌데 제5회 페스티벌의 월드 섹스 챔피언십인 베스트 러버 콘테스트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는 브라질, 미국, 폴란드 출신의 여성 3명이 타이틀을 걸고 대결하는 것이었는데요. 3명의 참가자가 24시간 내에 1,00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6일 열린 이 대회에서 미국의 참가자였던 리사 스팍스는 24시간 동안 919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제5회 페스티벌의 이 대회는 폴란드 바르샤바시 당국의 금지 대상이었는데요. 결국 이 페스티벌로 인해 주최 측은 포주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누드 아포피는 197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페스티벌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젖은 티셔츠 대회, 폴댄스 대회, 누드 오일 레슬링, 미스 누드 갤럭시, 미스 누드 고고 등 다양한 행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애초 이 페스티벌은 1964년 인디애나 로셀론에 설립되었던 가족 나체 리조트를 홍보하기 위해 1975년 기획됐는데 예상 외 흥행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일 참가 비용은 2016년부터 $60로 책정됐는데 유일하게 팬데믹 기간에만 취소됐습니다. 주로 지역 AV 배우, 스트리퍼, 나체 주의자들이 참여하고 수천 명의 관객이 몰립니다. 사진 촬영은 허용되며 영상 촬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폰 페스티벌은 과거 저희 채널 다른 콘텐츠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인도네시아 솔로선 부근의 케무쿠스산에서 진행됩니다. 이 페스티벌의 의식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커플은 35일마다 같은 상대를 총 7번 만나야 하는데요. 매년 7번 열리는 이 행사에서 같은 상대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 성관계를 위해 케무쿠스산은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같은 상대를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 교환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거사는 야외에서 치러지며 이곳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성인용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몰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페스티벌 기간에는 주변 홍등가도 불야성입니다. 홀섬 스트리트 페어는 BDSM과 가중문화의 스트리트 페스티벌인데요. 1984년 최초로 시작됐는데 이 페스티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 번째로 큰 야외 페스티벌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BDSM 제품이 소개되는 현장이기도 하는데요. 관람객의 기부금 등 페스티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페스티벌을 관람하게 된다면 성과 관련한 가죽 문화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인데요. 페스티벌에 수많은 관광객, 사진작가, 영상작가들이 몰리는데 19금의 내용임에도 샌프란시스코 관계기관에서는 오히려 이 페스티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른 거리 페스티벌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데요. 매년 2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리며 페스티벌마다 $30만 이상을 기부하고 있습니다.